경기 전에 양팀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오시죠.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승점을 챙겨서 기다려야지 조금의 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김남일 감독 인터뷰 붙였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오늘 경기가 세 번째 선발 출장인데 그래도 토미가 들어왔을 때는 후반 막판에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조합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네.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타가트와 좀 겹치는 게 그대로 나상호 슛 뒤쪽에서 주머니 슛 굴절이 열었어요. 자 왼쪽에서 안쪽으로 일단 짧게 연결했습니다. 예 벽이 있었습니다. 나상호 선수가 이 성남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 나상호와 좀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동료들의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오 자, 지금 풀백버스 잘렸습니다. 나상호입니다. 나상호 슛 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나상호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1대1 동점. 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7호 골입니다. 나상호 지금 백패스 나가는 것을 나상호 선수가 그대로 잘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밀고 들어가면서 혼자 만들어냈던 슈팅 굉장히 우와. 강하게 꽂혔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그래도 각을 잡지 않을까 싶고 네. 저기서 과연 때릴까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예측을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각도라고 봤거든요. 자, 이 장면인데요. 거기서 박상혁 선수의 백패스였는데 나상호에게 잘렸고요. 헨리를 앞에 두고 각도 만들어 놓고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골키퍼 입장에서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각도로의 슈팅이잖아요. 근데 워낙에 강하게 들어가니까 아 지금은 오른쪽 구석을 노려서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나상호의 득점. 야는 뒤로 줬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야 그런데 빼앗겼고요. 네 네.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늘 많이 뛰고 있는 나상호 코너 플랙 부근에서 나상호 낮은 크로스 빌려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툭 차졌고요. 자 지금 자 그리고 다시 역습. 이거는 나상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나상호 중앙에 터미가 있고 나상호 헛다리 짓기 나상호 오른발 자 몸 멈춥니다. 가랑이 사이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아 양상민이 막아냈어요. 네. 나상호 못 네. 나가네요. 또 많아질 텐데요. 장석희 이들패스 실패. 그냥 흘려갑니다. 그리고 탈출하지 못합니다. 와 지금 위험했어요. 반칙이에요.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성남 선수들은 얼싸안고 주저앉고 이대로 승점 3점 주인공은 성남의 포시입니다. 거뒀습니다. 지금 소감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승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저희 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만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과 또 다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경기를 준비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동점골을 나상호 선수가 넣었는데 사실 슈팅하는 위치에서의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때리는 순간 골이라는 직감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유를 침착하게 그 볼을 커팅한 다음에 침착하게 하려고 일단 헨리 선수와 1대1을 마주했고 뭔가 오른쪽으로 밀고 빠른 템포를 때리면 뭔가 골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페널티킥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나상호 선수가 직접 처리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 네. 토미 선수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어떤 좀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승부 PK가 났는데 저는 뭐 두려워해서 PK를 마다한 게 아니고 우리 팀 동료가 더 뭔가 골도 넣고 싶었고 또 그 의욕이 더 저보다 넘쳤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인데 두 번이나 또 차게 됐었잖아요. 그때는 또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근데 저희 토미 선수를 믿었고 또 연습 때 차면은 진짜 뭐 골키퍼를 보고 차기 때문에 저는 못 넣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안 생겼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군요. 네. 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즐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남 팬분들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선수단도 그렇고 김남희 감독님도 그러실 텐데 우리 성남 팬분들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일단은 뭐 파이널 B에 들어가서 아직 승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로 인해서 성남 팬분들한테 좀 더 사죄드리고 싶고
다음 경기도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축구 또 즐거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끝까지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비난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